예. 굉장히 크군요. 비보이처럼 배틀로 실력을 겨룬다는 트리킥. 우와. 상의까지 벗으며 각오를 다지는 진호 씨. 아니 몸 좋은 사람들은 왜 충전한 거예요? 먼저 기선 제압에 나선다. 그만 좀 빠져있네. 최고예요. 만만치 않다는 오늘의 상대. 역시 질 수 없다는 의욕을 보이고. 세상에 사람.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신경전. 만만치 않은 실력을 보여주는 상대. 경쟁 속에서 발전을 이루는 배틀. 막상막하의 실력이 오가는 가운데 진호 씨의 회심의 일격. 여섯 번 연속 공중 돌기 성공. 우리나라에서 이보다 더 많이 도는 사람은 없다고. 어지러운데. 아 됐구나. 저 끝판왕이군요 이게. 최고예요. 좀 사람이 달라 보여요 지금. 아 제가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성취감에 빠져가지고요. 계속 저도 모르게 흥분이 계속 되고 이런 게 매력인 것 같아요. 아 재밌었는데 역시 진우 형 잘하십니다. 예. 하지만 이런 고난이도 동작을 하루에도 너댓 시간씩 집중 연습하다 보니 부상이 비일비재할 수밖에 없다는데. 그러니까 부상이 중타 쪽이다. 아 이게 네. 중타 주사 빠는데 지금 연골이 지금 파열이 돼 있어서. 아닌데 쉬어야죠. 여기저기 영광의 상처들. 무릎은 아직도 치료를 받는 중이다. 계속 운동을 할 때 발목으로 떨어져서 돌리다 보면 계속 소리가 나더라고요. 아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도 이 운동이 좋은겨?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왜 그 많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운동이 저의 삶이니까요. 그것보다 더한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아 멋있다. 그만 좀 멋있다. 그만 진호 씨. 잘 생기니까 멋있지. 진 씨도 가만히 있지 않는가 싶다. 또 도네 또 도. 운동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앞이 지하철을 타러 가다가도 눈앞에 너른 공간만 보였다면 돌기 본능 발동. 사람이 없는 곳은 자체 연습실이죠. 아, 아니 사람 많으면 사람이 많으면 다치니까. 아. 예, 좀 약간 조심하죠. 네. 집에 돌아온 진호 씨. 하루 종일 연습하는 거야. 하루 종일. 야. 관계없이 여동생 괴롭히기에 들어가는데. 에이 집에서는 그냥 못난 오빠네요. 무술 연습 중. 검이에요, 검. 솔직히 왜 하나 싶었는데 그래도 오빠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고 하는 거 보니까 제법 잘하더라고요. 집에 와서도 온종일 돌고 돌리기만 하는 아들 덕에 별일이 다 있었다고. 흐뭇하게 보시네요. 냉장고. 냉장고? 냉장고 뭐예요? 냉장고 이 문을요 차가지고 이 문이 떨어졌어요. 아 이게요? 예. 냉장고 문이 떨어졌어요. 성차기 하는 신용이 있어요. 이게 하면서 밑을 이게 여기가 있는데 발이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붙였어요. 한두 번이 아니고 몇 번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더니 저 문이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거예요. 진호 씨 덕에 집안 살림살이가 통 나만 하질 않는다는. 빠지면서 여기까지 왔었던 적. 아이고. 아, 네. 제가 다친다고 많이 혼냈지요. 얼마나 많이 혼냈다고. 처음에는 반대를 했죠. 그냥 태권도 남들 하는 식으로 태권도를 했으면 했는데. 이거는 어렸을 때 찍었던. 7살 때부터 태권도를 시작했다는 진호 씨. 태권도 4단까지 따며 각종 대회에서 수상하기도 한 태권도 유망주였다는데. 운동을 하다 보니까 태권도는 약간 지루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다른 것도 찾아보고 이제 그러고 싶어서. 우연한 기회 인터넷을 통해 태권도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트리킹 영상을 만나게 됐고 그 순간. 이런 게 바로 유레카 신바다의 심정. 그후로 마치 운명처럼 트리킹의 세계에 빠져들었다는데. 마치 한 대 맞은 느낌? 네, 그런 느낌으로 완전히 그냥 저희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렇게 운명적 상대를 만난 지 벌써 6년째. 작년에 군대에서 제대한 비로는 복학까지 미뤄가며 트리킹 연습에만 전념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요즘 아들이 자랑스러운 게요.
얼마 전에 미국의 세계 대회도 참가하고 왔잖아요. 어? 세계 대회? 아, 참가를 네. 하고 왔어요? 오. 국내 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 중 1위를 차지 세계 대회에도 출전했다는데